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무등용으로만 하실 거죠? 65. 프리미엄 장착 안 하실 거죠? 아니요 프리미엄으로 할게요. 아 프리미엄으로 하실게요. 예. 예. 이게 더 낫지 않나요? 훨씬 나아요. 예. 예. 아 이게 제가 원래 미로를 탔었는데 예. 미로드가 하이브리드 탔었는데 제가 회생제동 있는 건 좀 어느 정도 아는데 예. 그거 타다 이거 타니까 그거 그냥 쭉 이렇게 속도가 줄기는 하는데 회생제동이 그렇죠. 얘는 예. 딱 65, 50, 40, 30 이렇게 팍 어, 바로 들어 그렇죠. 그게 너무 스트레스 하는 거 예. 하이브리드나 뭐 이 차나 비슷할 겁니다. 속도 떨어지는 맞아. 거. 맞아. 아니 하이브리드도 예. 엄청 떨어지잖아요. 예. 힘은 좀 어때? 그러니까 힘도 약하긴 하죠 애초에. 근데 하이브리드랑은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미로랑은. 미로 자체가 좀 마력이 안 돼서. 네, 그렇죠. 애초에 미로 자체가 마력이 낮아서. 자, 세상에. 아, 신문제도 해보실게요. 가다가 고속도로 파시고 가다가 세워주시면 돼. 엘피 차로 토크발이 약해서 오. 스타트가 좀 느려요, 그죠? 네. 근데 빨라졌죠. 여기서 보면 알아, 바로 바다 밟으면. 오, 그렇죠. 아, 이 느낌이죠. 나는, 느낌이 완전 다른데. 그럼요. 아, 시장이 벌써 진짜 다르다는 게 다르네요. 아, 이렇게 안 가요. 딱 그렇죠. 1800 막 네. 하면서 이렇게 해야 가는데. 지금 소음도 안 나대, 엔진 소음도. 어, 그러네. 그죠? 웅 소리가 나야 되는. 그렇죠. 아, 그러네. 바로 그겁니다. 진짜 안 나네. 네. 차이가 바로 바뀌어버리다. 지금 에코 모드시잖아. 네, 저는 에코 모드면 차, 그렇게 안 나가거든, 차가. 아, 그냥 막 진짜 땡겨주는 게 밀어주고 막 해야 그렇죠. 느껴지는데. 차이가 많이 나버리잖아. 여기서 우회전인 것 같아. 저기서 우회전. 네. 내비 키셔요. 내비 키시면 돼. 네. 산지 얼마 안 됐어. 이쪽인가요? 네, 이쪽으로 빠지면 돼. 독도로만 타면 그냥 내비 안 돼도 갈 수 있어. 아, 그러신가요? 네. 나왔으면 저 빠지는 게 잘 안 와요. 네. 네, 여기만 대충 몇 번 오긴 했어서 그쪽 나와서 독도로 타면 이번 이정표 보면 돼. 오, 벌써 40이요. 제가 항상 이렇게 해놓고는 RPM 보려고. 아. 엑셀 가면 되게 부드럽죠? 많이 안 밟아도 되고 확실히 확 나가는 게 벌써 다른데 그렇죠. 차이가 밟았을 때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미리 떼셔야 돼 항상. 오, 그러네 계속 가네. 그렇죠. 항상 미리 떼셔야 돼. 우리 이 정도로 빨리 가지는 않는데. 아, 저는 항상 이제 미리 떼는 습관이 원래 있거든요. 아, 스타트는 진짜 무조건 다르네. 그렇죠. 와. 스타트는 뭐 완전 다른데 네. 다른 차인데 이 정도. 그리고 추월할 때 극가속 할 때도 힘이 바로 받아버려요. 그러네. 맞아요. 원래 이렇게 안 돼요. 그렇죠. RPM이 많이 RPM이 먼저 네, 올라가고 RPM만 가고 안 되는데 아니 반응이 안 와요 우선. RPM이고 뭐고 반응이 안 와서 같이 못 해야 안 돼. 아 스타트가 다른 게 벌써 좋네요. 계속 밀고 가네. 계속. 그렇죠. 밀어질 힘이 네. 엄청 좋아요. 속도 그냥 쭉쭉쭉쭉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하려고 하시면. 소음 벌써 다른데요, 그냥? 조용한데, 엄청 그렇죠. 조용한데? 소음도 많이 그러니까 네. 프리미엄을 작작하시면 이런 소음 진동이 많이 잡혀. 아, 근데 제가, 저는 하이브리드 타봐서 네. 전기보드면 엄청 조용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거랑 똑같은데요. 그 수준이야. 원래 제가 이제 딱 그 하이브리드 타다가 이제 정차하면 전기 모드라 조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딱 타니까 벌써 그건 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LPG더라도 조용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 그래도 진동이 좀 있구나. 그렇죠. 썼는데 좀 다 벌써 좀 없네요. 벌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부드럽게 힘을 받죠? 네, 그냥 네, 힘이 받는 게 벌써 다르네.
그런 발붙 것도 없어. 아, 제가 이제 세종에서 이제 대전 이제 출퇴근을 하면 이제 그 BRT 고가도로 이렇게 넘어가, 엄청 높은 고가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막 100으로 탄력 받고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이제 속도 떨어져서, 그리고 내리막길에도 속도가 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내리막에도. 엑셀 라버리면? 엑셀 라버리면. 네. 제가 뭐 거기 80이 있어서 놓기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떨어져, 가다 다시 밟아야 돼요. 그럼 다시 밟아야 돼. 다시 밟아야 돼요. 이제는 나 한 번 더 테스트 해보세요. 예수 밀고 가버릴 거야. 엄청 미리 떼야겠네. 그렇죠. 올라가자마자 떼야겠네. 올라가자마자 떼야.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운전하는 재미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 아니, 제가 니로 타면서 진짜 답답해가지고. 니로도 잘 안 나가서. 스포츠 모드를 하면 좀 나가긴 하는데, 그럼 너무 시끄러워요. 네. 엔진 왕, 왕 이래가지고. 우리 니로 하이브리드 장착 해봤으니까 우리도 알아. 예, 네, 아시죠? 아, 니로도 힘들어요. 너무. 차도 작고. 애가 둘이나 있으니까 이제 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차가 작아서. 차가 얼마나 이뻐요, 인테리어. 네, 이렇게. 어, 진짜 이쁘잖아. 날씨가 좋으니까 다 나들이 가시냐고. 네. 아유,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1800원입니다. 네. 미세먼지는 안 좋긴 한데, 뭐 그래도 나가야죠. 다음 주 비 온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럼 이제 꽃 다 떨어지면 끝이죠, 뭐. 그렇죠. 그래서 다들 나오죠. 그래서 오늘 다 나오나. 아, 저도 원래 오늘 이제. 그래서 제가 오후에 가려고, 딴 데 어디라도 가려고 했는데, 애가 아파버려갖고, 병원 갔다 오는 바람에. 얘들 항상 그렇지, 뭐, 애들. 네. 요새 또 환절기라 그런가 애들 진짜 감기 엄청 걸리더라고. 네. 아, 혹시 근데 서 있을 때도 연비도 안 떨어지네요, 보이죠? 네, 그쵸. 네. 가속을 해도 덜 떨어지고, 언덕길 올라갈 때도 떨어지는 속도가 덜 떨어지고. 와, 이제 속도가 안 주네. 엑셀 깊이가 달라져 버려요. 그니까요. 아, 진짜, 진짜 뭐, 진짜, 영상대로 얹기만 해도 나가네, 진짜. 그렇죠. 집에 갈 때 더 잘 나오겠는데요, 연비가. 아우, 놀랍냐. 운전 딱 해보니까 알겠잖아. 네. 아, 연비 잘 나오겠다는 네, 느낌이 오시잖아. 느낌 바로. 저도 워낙에 니로 타면서도 연비 운전을 엄청 했던 거라. 니로는 진짜 연비 때문에 타려는 건데. 그렇죠. 연비가 안 나와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이 더 민감하게 운전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진짜 그렇게 엄청 민감하게 운전을 하는데. 차가 그냥 완전 다르네.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를 지나가세요. 아, 보세요. 엑셀 밟으면 바로 반응이 와가지고 바로 차고 나간다니까요. 밟자마자 바로. 그렇죠. 바로. 원래 틈이 있어가지고 바로 반응이 안 오고. 밟아도. 그렇죠. 한 2, 3초 걸려요. 예. 이따가 반응해서. 게다가 오르막길엔 반응도 안 해요, 아예. 서대전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지금 보세요. 아, 그냥 올라가네. 그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이제 탄력감 가면 괜찮은데, 이제 좀 중간에 떼면 또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받아요, 이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LPG차가. 그러니까 발품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앞에 차가 천천히 가면 또 어쨌든 멈춰야 되잖아요. 천천히 가야 되니까. 와, 여기 방금 올라오는데 그냥 속도를 유지하면서 넘어가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안 쳐지죠. 네, 그냥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 차 많이 나간다. 차가 계속 진짜 그냥 밀려고 가려는 게 느껴지네요. 그쵸. 그냥 계속 나가려고. 네, 나가려고 하네, 내가. 원래 그냥 이 정도 돼서 그냥 떼면은 지가 알아서 저 그냥 이렇게 속도 점점 죽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속도 올라가요? 왜 올라가죠? 내가 놨는데? 엑셀 안 밟는데? 이거 뭐 내리막길도 아닌 것 같은데. 주차장, 지하주차장에서는 그냥 엑셀 떼고 그냥 주차해야 그래요. 그냥 밀고 가, 평길이야. 계속 밀고 가, 차가. 진짜 엄청 늙은 것 같네. 그 양업서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아무리 영상을 많이 봐도.
좌우 왼쪽 방향입니다. 역시 직접 느껴야. 그럼요. 직접 달아봐야지 알아요. 아, 전 근데 믿기는 무조건 믿었습니다. 사장님 뭐 말씀하시는 거나 뭐 타본 사람들도 뭐 아니 이걸 어떻게 거짓말로 해요. 그렇죠. 거짓말 할 수가 네. 없지. 아 믿기 무조건 믿었는데 이제 또 저도 제가 느껴야. 그렇죠. 느껴야 하니까. 항상 맨날 부드럽다고 하면 뭐예요. 본인이 뭐라고 봐야지 네. 그 부드러운 감을 아는 거지. 아 이게 진짜 그 부드러움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부드러움이야. 아. 밟을 일이 없는데요? 그렇죠? 와, 진짜 조용하고 더 부드러워졌네. 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그렇죠. 디젤 차도 엄청 조용해져. 아, 디젤. 디젤 타신 분들 진짜 엄청 느끼겠는데? 엄청 느끼죠. 소음에 대해서는. 그거 엄청 시끄러운데, 진짜 디젤. 그럼요. 제 친구 차도 그 크루즈 디젤인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죠. 엄청 시끄러워요. 아, 진짜. 이제는 가솔린보다 낫다고 힘이. 아니 힘이 진짜 받네요. 네. 지금 살짝 오르막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못 받아요 원래 이렇게. 조금 좀 이제 가다가 이제 내리막쯤 가면 이제 힘 받죠. 100km 달릴 때는 괜찮아요. 100km 달릴 때는. 그래, 탄력 받으면. 네, 탄력 받고 쭉 그냥 가면 그냥 가다가 그냥 하는데, 100km 밟아도 뭐, 그냥 떼고 있으면 알아서 밟고 있을 때. 미리 브레이크 밟아야지. 그렇죠. 이게 엑셀은 그냥 항상 미리 떼세요. 그러니까, 예. 엑셀을 미리 떼셔갖고, 속도를 그렇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더 가까이. 미리 떼긴 하는데 더 빨리 떼야겠네.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전화 계속 가시다가 네. 고속 좀 해보시고 네. 쉼터 있으면 내려주세요. 아, 네. 예. 왜냐면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고속 주행 때 네. 엔진이 부하가 걸리느냐 안 걸리냐 그런 걸 가장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속 정도 한번 해보시죠. 아, 완전 진짜 잘 나갔다. 장난 아니죠? 나가는 게 다른데. 이게 고속주행을 하면 RPM 쭉 올라가면서 엔진 공백음이 우웅 들리잖아요. 우웅이 들려야 돼요. 예, 들려야 되죠. 근데 지금 안 들리잖아. 예, 없잖아요. 네. 아니 뭐 야, 차 뭐 한 200 달리는 영상도 봤는데 뭐 전혀 없으시다고. 예, 전혀 없죠. 아, 200은 어떻게 달리는 거야? 나 그래서 이제 그만 하려고 나. 무서워 죽겠어. 아무튼. 한 130만 가도 진짜 너무 빨았는데. 소리도 안 나는데요? 네, 안 나잖아요. 전혀 안 나는데. 지금 120인데. 지금 엔진 찜판은 부작용 없죠? 아, 아니, 네. 전혀 느낌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저도 추행이 똑같습니다. 네. 이야, 힘을 받는 게 다. 저도 느껴지잖아요, 네. 지금. 아, 방금 느끼셨어요? 네, 저 느꼈잖아요. 밟을 때 바로 느꼈는데. 아. 지금 밟았다 안 밟으면 하는데, 와. 그럼요. 연비도 올라오는 속도가 벌써 지금 9.3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9km 달렸는데. 약간 길게 짚었겠네. 추월하는 게 굉장히 네. 쉽게 가뿐하게 돼버리죠? 오르막길 원래 이렇게 추월 못 하는데.
손을 갖고 올라와 버리네. 갔다가 쉼터가 있으면 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어, 알려주세요. 제가 쉼터가 네.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몰라서. 근데 이 차가 유속에서 빠져야 되나? 어 여기서 여기서 빠지라고 하긴 하는데. 아, 그 전에 있을 거예요. 아 그 전에 하나 있네요. 예 네,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어디서 빠지셔야 돼요? 아니 잠깐 빠졌다 저 다시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아니 가시다가 무슨 대전 아무 있을 거야. 저기 하나 있던 것 같아요. 저기 있네 오른쪽에. 아 저기. 네 항상 카메라 조심하시고. 저런 시터가 이 몇 킬로? 아 저기 써 있네. 네 2킬로. 네 2킬로 있네. 아, 오히려 소음이 죽어버리니까 이런 노면 소음들이 더 많이 느껴진다고. 아, 오히려 네. 그죠? 네, 엔진 소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 이미 그 정차했을 때 제가 그 느낌을 알아서 소음 진짜 안 나네요. 지금도 안, 지금 전혀 안 나고 엔진이 네. 전혀 안 나는데 지금. 운행 중인데도 거의 안 나잖아요. 네. 아,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투자할만 하죠? 네, 아이고 이 정도. 네. 물론 이제 연비가 전 연비가 제일 중요하긴 하는데 네. 그 연비 당연히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운전하면. 지금도 벌써 110 넘는 이제 넘겼는데. 저번에 어떤 분은 14.5까지 찍었다고 하더라고. 14요? LPG로요? 네. 스포티지 LPG가. 아 스포티지 LPG가. 네. 잘 타시고요. 네. 아유, 네. 아유, 저 때문에 늦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네, 만족하시니까 제가 또 기분이 네. 좋잖아. 느낌이 벌써 다 네. 특히 지금 언덕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못 받아요 네. 지금. 네. 유지를 못해요. 이게 같은 악셀을 밟고 있으면 네. 쭉 떨어지더라고요. 네. 저 그냥 이제 일부러 RPM 만 높이로 천천히 그냥 그대로 악셀을 밟고 가는데. 쭉 떨어져요, 계속 속도가. 지금 발만 네. 대셔서 쳐가버리잖아. 네, 안 떨어져요, 계속. 네, 속도가. 절대. 그냥 똑같이만 하는 네. 거 유지를 해주는 거네, 분명히. 약 1km 앞, 반지, 남세조, 반면 오른쪽 반면. 네, 이쪽으로 빠지신다네. 아유, 고맙습니다.